네, 수도권 소식입니다. 성남시가 경기도 대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성남시는 노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로 고령화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영수 기자입니다. 성남 중앙노인 종합복지관은 현재 다양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VR 가상현실 장치를 통해 여행과 스포츠 등 다양한 체험을 하도록 돕고 실벗이라는 로봇을 투입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단을 통한 다양한 일자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애견 돌봄과 같은 노인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나와서 일할 수 있다는 거가 너무 보람되고 너무 좋아요. 사회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젊어지는 것 같은 느낌? 처지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 성남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올해 2월 기준 전체 인구의 14.33%를 차지했습니다. 유엔 고령사회 공식 분류 기준인 14%를 넘어선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인구 90만이 넘는 대도시 가운데 첫 고령사회 진입입니다. 성남시는 고령사회 진입을 계기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치매 예방과 치료 등 고령 인구 정책에 더 힘을 쏟겠다는 입장입니다. 격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집, 살고 있는 지역에서 당신이 원할 때까지 편안하게 살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그래서 지역사회에 같이 사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저희들한테 핵심입니다. 시는 노인 검진과 돌봄,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 협력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SBS 유영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상욱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